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자, 성남 아트센터 3부동 컨퍼런스홀 1층 2매역 1번지로 나오시면 되고, 강연에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빈손으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개별주 장소 산타는 어디로 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주식 공부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다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자, 오늘 종목상담 방송을 했는데 내일도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방송되고요. 가입 문의 MTN이나 아니면 010-5910-0675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뭐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죠. 긍정 마감하면서 얘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무역 분쟁 완화. 자, 요 부분 자체는 어제 시장에서 제가 한번 집어드렸죠. 어제 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트위터 정치, 그죠? 그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1.2% 지금 상승하고 있고, 니케이도 한 0.9%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코스피는 0.6%, 그리고 코스닥은 0.7% 올랐습니다. 자,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조금 빠져가지고 1123원 12전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13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1130원 근처까지 올라가면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현재는 매도 포지션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10년물이 지금 0.2% 지금 오늘 상승했고, 그 30년물이 0.2%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0년물하고 30년물이 올라갔고요.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미국의 지금 12월달 금리 인상, 12월달은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금리 인상 할 확률도 여전히 지금은 금리가 변하면서 좀 느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크게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적인 주도권 자체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장이 오르면 증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장이 빠져버리면 증시 분위기가 확 나빠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금리에 대한 방향도 지금 예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 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조금 고려를 좀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씩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금리가 만약에 한번 인상돼 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롬 파월 의장이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선주 상승인데, 자, 조선주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전부터 한 2주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주가라는 것은 횡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거를 조금 참으실 줄 아셔야 돼요. 주가라는 것이 내일 당장에 오를 수 있는 주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안 빠질 수 있는 주가를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초보는 돈을 쫓아가면서 지금 당장에 내일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지만, 고수가 되면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업황 자체는 변했지만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뽑아내는 게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횡보성 장세, 이런 박수권이 얼마만큼 유지됩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박스가 유지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국카본, 그죠? 여기에서 지금 박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한 박스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확실하게 이제 조선주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돌아섰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영은 오늘 완벽하게 이뤄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의 오늘 반등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좀 더 둘 수 있는 그런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철도주가 실무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오늘 상승을 했는데 저는 그걸 재료 노출로 조금 봅니다. 그래서 고가 돌파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현대로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고가 권역 자체가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32,000원 닫혀져 있고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그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방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 봅니다. 결국에는 돌파는 못하되 대신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무회의를 연대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재료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빠졌을 때 주가를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에코마이스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 박스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이 자리 자체의 매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돌파를 하려면 저는 김정은 박람과 함께 병행됐어야 된다고 판단해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로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를 한 번만 돌파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갔을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경업주, 철도주, 뭐 가스관 그런 경협주들은 마찬가지로 조금 빠졌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막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는 전략은 이 경협주를 대응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을 했어요.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했고 코스닥이 그리고 수급 집중이 완화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세 개의 축을 움직여요. 첫 번째 바이오, 두 번째 엔터, 세 번째는 바로 경협주예요. 이 세 가지의 틀로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은 대장주가 누군가 그 대장주에서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판정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회계 감리에 대한 착수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날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느꼈다시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가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올랐다는 것은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집중되어 있던 수급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됐구나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집중화가 바이오 섹터에 상당 부분 집중됐던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집중이 완화가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른 여타의 바닥권력에 있는 낙폭과대 개별주들에게 다 이렇게 완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력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2차전지도 지금 이제 반등에 대한 타이밍이 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에 대한 수급적인 집중이 완화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돈이 어디로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다시 한번 더 실적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는 반등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IT 종목군들도 제가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된다 했죠. 지금 이제 번호표가 다 와갑니다. 그 번호표대로 지금은 반등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럼 지금 자리에 삼성전자 팔면 안 되죠. 왜냐면 IT 종목군들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횡보성으로 바닥을 좀 더 닫아주지 않을까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여전히 횡보성 장세입니다. 오늘 뭐
옵션 만기 마감이 됐는데 2095포인트로 끝났는데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잠깐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2100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글로벌 악재가 소멸돼줘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이렉트로. 근데 지금 어때요? 글로벌 악재가 소멸되진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둔감해졌을 뿐입니다. 악화가 되거나 완화가 되거나 밖에 없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대신 신규로 생성된 것도 없어요. 나와있는 악재가 그대로 지금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성으로 근사값을 매겨본다면 이런 정도의 변화폭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박스권을 하단을 두고 이런 작은 박스를 이루면서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였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움직임. 자, 지금 코스피 외국인들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매도 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동시효과 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물 옵션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일 장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데 그때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다면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꾸준히 사는 모습, 그리고 장 후반에 더욱더 많이 사주는, 동시효과 때 더 많이 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은 무조건 막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내일장 금요일이죠. 그런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갭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익 실현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HB 테크놀로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IT 종목군 순환매 돌면서 이 종목 반등 나왔는데,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2700원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2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이 종목군이 큰 그림을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바닥 권역에서 지금 돌아서는 그림이거든요. 바닥 권역에서 돌아서는 그림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 자체에서 주가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관점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분위기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 카본 한번 같이 보시면, 한국 카본이 보면 LNG 본행제 그리고 카본 신소재 관련 업체입니다. 자, 요 지금 갑자기 차트가 한쪽이 먹었네요. 요 딴 차트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차트를 보고, 자, 이거 돌발 상황입니다.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도 박스 횡보성 장세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종목 상단 때 한국 카본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아니, 매수가랑 똑같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데, 제 방송에서 7200, 7300원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 홀딩이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게 보셔야 돼. 통찰력을 키우라고 했죠, 제가. 본질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한국화본 같은 게 주가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뽑아내버리면 월봉 보면 여기서 이제 들어서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조금 크게 보자고.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 이런 호재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발표될 수 있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수주를 했다는 것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LNG 본행제 납품한 업체가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두 군데입니다. 그거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화본도 괜찮고 동성화인텍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콜마. 자, 그냥 조선주보다는 저런 종목군들이 훨씬 나아요.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장품주 제가 아모레퍼시픽 괜찮다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속적인 상승은 한국화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능성 화장품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카보는 결국 CJ 헬스케어라는 제약 종목군도 함께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시너지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주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올랐어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는 충분히 반등에 대한 여건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반등 파동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얘기해 놨던 것이, 그러면 결국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삼성물산에서 이 합병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제기가 됐잖아요. 그 말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불똥이 삼성물산까지 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판단해요. 냉정하게. 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대법원 판결에서 구속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확률이 정말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주식으로 봤을 때. 그럼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 주가를 빠졌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빠진 거예요. 쌈바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릴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여기서 반등 탄력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도 과도하지 않냐, 빠진 게. 조금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삼성물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또 이재용 부회장을 또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막 악플을 좀 다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막 그에 따라서 또 악플을 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돈 벌려 주식 하는 거고 저 돈 벌려 주식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직업이에요. 그럼 그건 분석으로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식을 봤을 때 삼성물산에 대한 변화가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으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좀 나누시고 가시고요. 오후 1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장도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